3kg짜리니까 16개 정도를 넣어야 하는 거죠. 여섯, 여덟. 애들이 앉아서 막 눕기도 하고. 저도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지. 재밌겠다. 탈 수 있는데 누가 끌어야 돼. 선배가. 우진아. 중심이거든요. 그것도 관건이네. 100원이 널 버티네. 무슨 창피할 것 같아. 근데 우리 애 둘 타도 끝도 없더라고. 우리 애 둘보다는 덜. 우리 이번에 시험하는 건 7개. 그 스마트 100원이 우리가 비교하는 것 중에 제일 저렴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이 제일 많고 우리의 비교의 핵은 여기 있어요. 안전성. 애기들이 타는 거잖아. 아무거나 탈 수 없지. 외관을 타고 안전하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속도가 빨라질 때. 그렇지. 이렇게 경사가 있는 내려갈 때. 안전 브레이크 같은 어떤 장치라던가. 외관이 우리 저기 뭐라 그래? 이러러서. 핵, 오버핵, 리어핵. 리어핵. 차르솔형이에요. 오버행이랑 리어행이 긴 게 많아. 헬베이스가 짧은 거지. 앞뒤로 이렇게 잘 꼬꾸라진 게 많더라. 노면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관을 끌어보면 내구성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겠죠. 갑자기 바퀴 빠지고 막 이러면 설마 방수 테스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가격 비교 당연히 해야 돼. 근데 진짜 승차감이 문제네요. 선배는 또 아이디어가 없어요? 많아. 많은데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키즈 외건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시험을 해보기 위한 시험 장비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5도 각도로 이 경사로를 만든 다음에 이 외건에다 50kg의 하중을 실을 거예요. 그때 이 외건이 혹시라도 이 경사로에서 넘어지진 않는지 이 제품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도, 2도. 쭉쭉 올려볼게요. 하나, 둘. 근육 운동하는 느낌인데? 일곱, 여덟. 아니 막 이게 이렇게 힘없이 고꾸라질 수가 있어요? 외건이? 여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거 너무 끔찍한데요? 처음에는 50kg 정도 무게를 실어보려고 했는데 추를 8개 달았을 때, 그러니까 24kg 정도가 됐을 때 15도 경사로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아이들을 또 여러 명 이렇게 같이 태우고선 이제 다니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24kg이 훨씬 넘는 무게를 싣고 이 외건을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안전성에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파파 외건 측에서는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nope. 밝혀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와우! 다르네. 부서진 거 맞죠?
이게 지금 키즈 웨건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시험하는 장비인데요. 유모차 안전 기준상 이게 3일 정도를 틀어놔도 이 웨건이 끄떡없이 튼튼하게 잘 버텨줘야 하는데 지금 이틀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루키 웨건 이 휠 쪽에 연결된 지지대 부분이 그 쇠가 찢어져 버렸어요. 키즈웨건 뭐 살까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키즈웨건을 과연 얼마나 탈 것이냐, 요걸 한번 일단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키즈웨건을 탈 일이 많다,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뭐 어디 마트 갈 때나 놀러 갈 때 이 웨건을 자주 태울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조코의 웨건이나 위고의 웨건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가격대가 좀 있어요. 20만 원이 다 넘는 제품이지만 그만큼 이 비교 시험 결과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탈 거니까 또 그 정도는 투자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웨건을 그닥 많이 사실 갖고 나가지 않을 것 같다, 아주 가끔 우리 애기들이 걷기 싫을 때만 좀 갖고 다닐 것 같다 라는 정도로 생각이 드신다면 루키의 웨건을 추천드립니다. 주행 내구성이 좀 떨어졌고 또 캐노피 천막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긴 했거든요. 거기다가 가격대가 6만 원대로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번 비교 시험을 통해서 주목할 만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만약 파파 웨건이나 포키 웨건을 구매하려고 좀 고려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파 웨건 같은 경우는 경사로 시험을 하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고꾸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결국은 판매가 중단되기까지 했습니다. 포키 웨건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 강도가 다소 약한 결과를 나타냈었어요. 한번쯤 다시 내구성, 안전성 이 측면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통통 컨슈머 리포트 이번 편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타는 키즈 웨건 편이었습니다. 이것도 또 직접 사보기 전까지는 이 내구성, 안전성 이런 걸 살펴보기 쉽지 않잖아요. 이번에 낱낱이 또 보여드린 이 꼼꼼한 비교 시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부분이 조금 해소됐기를 바라고요. 저희 통통 컨슈머 리포트 정말 100% 노 협찬에 완전 공정한 비교 시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다음 편 놓치지 않고 챙겨보시려면 구독 해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비교 시험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이거 타고 갈래요. 자세한 사항은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